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 살고 있는 살찐 하정우라고 합니다. 당시 저는 여름방학을 맞아 게임에 빠져서 정말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PC방에서 밤을 새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서울에 사시는 고모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 장례식장에 갈 때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날도 덥고 게임 생각에 잠도 오질 않아 그 길로 다시 PC방으로 갔습니다. 나를 세다시피 게임을 해서 그런지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무거워지자 전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지도 않고 그대로 잠이 든 저는 뭔가 오싹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체 이탈을 한 것처럼 방 안에 누워 잠들어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꿈이구나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형체가 현관문을 통해서 흐물거리며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산발이 된 머리에 얼굴이 피투성인 어떤 여자더군요. 이건 꿈이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면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몸이 굳어버린 채 뜬 눈으로 그 흉측한 몰골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제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입을 쭉 찢으며 웃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요일마다 파전을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마다 읊었던 주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침착하게 주기도문을 천천히 읊어대자 여자는 그런 저를 비웃듯이 주기도문을 거꾸로 읽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우리 여가 생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하시는 하나님의 시원한 나를 오신 앞을 믿어 이끌어 이미리 하늘에서 바위로는 시계나 순간 저는 경기를 일으키며 깨어났고 땀으로 흠뻑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피곤을 이기지 못했던 저는 곧바로 다시 잠이 들었고 그 여자는 또다시 나타나서 깔깔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왜 다시 잠들었을까 후회를 하는 순간 여자는 번쩍이는 식칼 같은 것으로 제 몸을 훑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울기 시작했고 그러자 동생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저를 깨웠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동생과 함께 잠이 들었고 그 무더위에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너무 더워서 무심결에 이불을 내리자 눈앞에 또다시 그 여자가 나타났고 순간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저는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발로 거울을 깨서 온통 피범벅인 채로 오줌까지 지려놨더군요. 결국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용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상문살이네, 상문살. 장례식장 갔었지? 무속인은 며칠 전에 고모 할머님 장례식장에 갔을 때 저에게 귀신이 들러붙었다고 했습니다. 귀신들은 인과율이라는 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저에게 피해를 줄 순 없지만 그냥 놔두게 되면 나쁜 일이 계속 생길 거라 하더군요. 저는 간단한 의식 같은 것을 치르고 부적을 써서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그 여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시고 어딘가를 거쳐서 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깨를 털고 몸에 소금을 뿌린 후 몸을 깨끗이 씻고 입었던 옷을 세탁하면 그 상문살을 다스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